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SNS 등에서 비싸게 파는 세탁조 클리너를 구입할 필요 없이 단돈 3,000원으로 세탁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준비물은 다음과 같으며 자매품이나 옵션은 필요에 따라 추가해서 사용해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불린 코스 또는 통세척 코스를 이용해서 가능한 한 높은 온도의 물을 이용하여 세탁조 클리너를 사용해서 때를 충분히 굴려줍니다. 첫 탈수에서 나오는 세탁조 잔여 찌꺼기들인데요. 어마어마하죠? 저는 보통 3주에 한번이 과정을 반복하는데 그럼에도 항상 찌꺼기가 많이 나옵니다. 이런 것들이 피부에 닿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네요. 귀찮으시더라도 3주에 한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옵션이었던 먼지 거름망은 1,500원이지만 기본 필터가 거르지 못하는 찌꺼기도 수거해줍니다. 두 번째 탈수에선 확실히 처음보단 찌꺼기가 적게 배출됩니다. 이런 찌꺼기들이 없어지면 빨래를 돌려도 냄새가 덜 나고 섬유유연제의 향기가 더 많이 배어납니다. 장착형 먼지 거름망이 제 역할을 잘해줘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. 마지막 탈수 과정입니다. 보시다시피 탈수 과정을 거듭할수록 찌꺼기의 양이 줄어듭니다. 좀더 안전한 찌꺼기 배출을 위해 추가로 역시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표준이나 해소 코스로 한 번 더 돌려주세요. 모든 과정이 끝났으면 이제 물티슈로 마무리해줘야 합니다. 이 음악 소리는 언제 들어도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세탁조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 번 탈수했음에도 아직 배출되지 못한 잔여물이 있네요. 필터 부분과 옆면에도 물때가 있습니다. 거름망에도 찌꺼기가 쌓여 있습니다. 물티슈를 이용해 내부를 잘 닦아줍니다. 구석구석 빈틈없이 빡빡 닦아주세요. 힘들지만 참아야 합니다. 물티슈에 닦여 나온 찌꺼기를 보니 마음이 상쾌해지네요. 빨래 끝! 아니, 청소 끝!